예쁜 우리 새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꿀팁과 명쾌한 해답까지 제시해 주는 나영신, 나영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의사 나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인데 엄청 못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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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무지고 똑똑한 이 코너의 예스. 모범생 우리 키썽. 네. 모범생 키썽입니다. 자, 박경란 씨가 점점 연기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 나쌤. 크크. 최파타 덕분에 장기가 점점 느시는 것 같습니다. 키썸의 연기력은 말해 모해. 아, 감사합니다. 아, 말해 모해. 아니, 우리 나영식 원장님은 네. 이렇게 이제 드라마에 특별 출연 같은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한번 혹시 거기서 이제 수의사님으로. 네. 예. 네, 연결해 주세요. 그렇죠? 정말요? 그렇잖아. 고양이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아, 네. 하는 거. 고양이 안고 있는 수의사로. 네. 정승희 씨가 저 나쌤한테 배운 뒤로 강아지를 혼내는 대신 잘했을 때 간식 하나로 칭찬해 주니까 애가 변하더라고요. 역시 칭찬은 댕댕이를 춤추게 합니다. 맞아요. 아, 네. 그렇죠. 절대 혼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특히 뭐, 배변 실수 같은 거. 특히 배변 실수, 네. 뭐 짖는 문제 맞아요. 이런 것들 많이들 혼내는 것 뭐.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 잘못된 방법은 그 타이밍도 좀 못 맞추세요. 혼내는 타이밍. 그러니까 뒤늦은 혼내는 그쵸, 거는 그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뒤늦은 혼내는 게 그래. 아무 의미가 없대잖아요. 근데 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아, 그렇죠. 약간. 아니 지금 1년 넘게 얘기를 네. 했는데도 아니, 아직 의미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쉬 잘못하면 이렇게 침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 아까 그 쉬 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풀이 쪽에서 약간 하고 있어서 지점 반성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래. 혼나는 거는 어. 이제 느끼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혼나는 건지. 그 시 때문에 혼나는 거를 모른다는 아니,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분들 계시지만 어떻게 아, 이런 분들. 네네네네. 아, 아니요 아니요. 저 치료적이에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그래서 강아지를 안고 보여줘요. 너 내가 실수했잖아. 예, 예, 맞아요. 예, 예. 그것도 모르죠. 모르죠. 아, 그래요? 알던데.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건 아는 줄 알았어. 예, 멍이둥절하죠. 강아지들이 아 이게 무슨 나 실수했는데 왜? 이게 맞아. 뭔가. 그래서 뭐 칭찬을 하는 것도 혼내는 것도 항상 0.5초에서 3초 이내에 그러니까. 바로 해줘. 와 이렇게요? 바로? 바로 아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칭찬해 주려면 바로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깎아가 저기 있거나 이제 막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깎아가 항상 주머니에 않잖아요. 있어야 돼. 네. 그러면 또 그걸 냄새 맡고 거길 막 하니까. 네. 맞아요. 자, 역시 칭찬은 댕댕이도 춤추게 맞아요. 합니다. 네네. 자, 1014 님이 우리 아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스피츠에 9kg 비만이에요. 큰데요? 네네네. 사료를 줄 때 9kg에 맞춰서 적혀 있는 대로 종이컵 한 컵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키로수에 맞춰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비만이 아닌 기본적인 스피치 몸무게에 맞춰서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주는데 나눠서 주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볼게요. 뒤태가 아내 강아지 같아요. 뒤태 고양이 같아. 네. 아는 강아지 같아요. 뒤태가 약간 토실토실하네요. 근데 창밖을 바라보는 게 뭔가 견생에 좀 약간 고민이 많은 아이죠. 산책을 가고 싶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진짜 통통하네. 그러면 네. 9kg에 맞춰서 줘야 보통 이제 살을 체중을 빼고 싶을 때는 비만이라고 판단되면은 보통 일반적인 칼로리의 80% 정도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종이컵 한 컵이라고 했는데 종이컵 한 컵이 보통 180g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예. 그러면 180g보다는 뭐 줄이고 싶다. 그럼 80%니까 그렇죠. 네, 네. 한 150g 정도 준다던가 이런 게 좋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만 주는데 나눠서 주는 것도 좋고 애가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게끔 놀이를 하면서 먹을 수 있게끔 뭐 간식 뭐 사료들을 약간 여러 군데 배치해가지고 찾아서 먹게끔 그러면 좋네요, 좋네요. 예. 아 하루에 한 번만 줘요? 아 뭐 한 번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 저도 아침 저녁 그러니까 보통 급식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 사이클하고 사람 라이프 사이클하고 같이 맞춰서 비슷하지.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8시 저녁 8시에 주면 꼭 아침 먹기 전에 토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8시 길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 공복성부터 노란색부터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한 번만 주시더라도 뭐 간식 같은 것들은 숨겨놓거나 먹이 장난감에 좀 배치를 해서 여러 번 좀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래도 두 번 줘도 되는 거죠? 네, 두 번 줘도 되고 세 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정해서 그 양을 나눠서 주는 거 그다음에 그 시간을 좀 교육 시간으로 갖는 게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고양이지만 진짜 많이 알고 입양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